안녕하십니까. 9시 충북뉴스입니다. 노래 연습장 관련 연쇄 감염 등 충북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충북의 누적 확진자 수는 오늘 3,000명을 넘었는데요. 백신 접종을 2차까지 모두 마친 뒤에 확진 판정을 받은 돌파 감염 사례까지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송근섭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노래 연습장 관련 연쇄 감염이 도우미를 시작으로 지인, 접촉자까지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관련 확진자가 잇따르자 노래연습장과 뮤직비디오 제작방, 코인노래방 720여 곳에 오는 10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제천과 보은, 영동, 진천에서도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 등 연쇄감염이 잇따라 충북의 누적 확진자가 3,000명을 넘었습니다. 충북에서 처음으로 백신을 맞은 뒤 확진되는 돌파감염 사례가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청주에 사는 80대로 지난 4월 화이자 백신을 두 차례 맞았고 2주 이상 지난 지난달 중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확진자와 같은 날 가족 한 명도 확진됐습니다. 이분의 이제 확진의 경로는 저희가 볼 때는 이제 지인 간의 가족이나 지인에 관해 접촉으로 이제 확진이 됐다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이제 나머지 자세한 원인은 저희가 이제 역학조사나 기타 조사를 통해서 좀 전국적으로 백신 접종을 2차까지 마친 103만 9천여 명 가운데 돌파 감염 추정 사례는 9명. 방역 당국은 돌파 감염 사례가 외국보다 적은 수준이라면서 예방 접종으로 얻는 이익이 더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마감된 충북의 60세부터 74세의 백신 접종 예약률은 83.9%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얀센 백신은 충북에서 2만 2천여 명이 맞게 됩니다. 현재까지 접종자 현황과 사전 예약을 감안하면 상반기 1,300만 명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로 예정됐던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교사, 돌봄 인력에 대한 접종 계획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다른 백신으로 바꾸기 위해 잠정 연기됐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